이게 너무 먹고 싶어서 옆 동네까지 가신대요. 아이고.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뉴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거를 왜 옆 동네까지 먹는지 알 수 있는, 왜 그렇게 줄을 서서 먹는지 알 수. 안녕하세요, 에이스빈입니다. 저는 옥수수 라떼가 반짝 유행일 줄 알았고, 또 그냥 강원도 갔을 때 먹는 음료로 남지 않을까 싶었는데, 웬걸 몇 년 사이에 이제 많은 프랜차이즈에서도 시즌 메뉴로 아직까지도 내고 있죠. 그리고 낼 때마다 인기가 많아서 또 그걸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또 개인 카페에서는 사계절 내내 파는 카페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매출이 좋다는 얘기죠. 그만큼 또 맛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초당 옥수수 라떼를 준비를 해봤고, 또 이거를 직접 베이스를 만들어서 쓰시는 분도 있고, 또 유명 카페에서는 이거 크림을 또 따로 팔기도 해요. 모든 음료에 제일 중요한 게 그렇듯이 베이스, 뭐 비율도 당연히 너무 중요하지만 좋은 베이스, 맛있는 베이스를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해서 제가 옥수수 베이스 고를 때 좀 고심을 많이 했는데, 제가 고른 옥수수 베이스가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고, 제가 맛있는 걸로 골라서도 만들어 볼 텐데, 초당 옥수수를 가득 담다, 이 가득 담다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옥수수 베이스가 또 베이스별로 맛도 다르고, 베이스 종류별로도 맛있는 브랜드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제 입맛에 제일 맞고 제일 맛있는 베이스로 제가 만들어 볼 거고, 지금 하시는 거 있으시면 그 베이스로 가지고 제 레시피들을 해보셔도 되고, 이미 너무 좋은 레시피를 가지고 계시다면 요 베이스로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공차에도 초당 옥수수 밀크티가 나와 있죠.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뉴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또 근데 요즘엔 세상이 좋아져서 이런 베이스로 만들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할 수가 있어요. 또 이 초당 옥수수 라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 동네의 카페에서는 초당 옥수수 라떼를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이게 너무 먹고 싶어서 옆 동네까지 가신대요. 옆 동네에 이걸 먹으러 가는 것도 지쳐서 이제 내가 만들어 먹겠다 막 이런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매니아층이 있는데, 초당 옥수수 라떼는 좀 진한 맛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가지를 할 건데, 커피가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을 할 거예요. 근데 커피가 들어가는 거는 좀 작은 잔에다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에이스빈의 레시피 한번 같이 만들어보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제가 사용하는 이 초당 옥수수를 가득 담다, 가득 담다의 초당 옥수수 베이스가 어떤지 질감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걸쭉한 페이스트 질감이고, 보시면은 색깔이 새노란 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런 걸쭉한 질감입니다. 먼저 크림을 제조를 할 건데, 저는 오늘은 풍미와 고소함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생크림을 사용을 해줄 거고요. 두 가지, 커피가 들어가는 것과 커피가 들어가지 않는 것에 크림이 둘 다 들어가는데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잘 봐주세요. 일단 커피가 들어가지 않는 것. 크림을 25g. 그리고 베이스를 50g. 넣어줄 건데, 이 전에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이스가 크림보다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크림을 제조를 하게, 다 넣고 제조를 하게 되면 원하는 제형으로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냥 크림 자체를 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크림을 살짝 올려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질감은 그냥 묽게 이렇게만 쳐주시면 되고, 어차피 오늘 크림은 다 묽게 제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50g을 넣어준 다음에 이거를 잘 섞어서 풀어준다는 생각으로 섞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바로 넣을 게 두 개 다 들어갈 건데 바로 이겁니다. 네, 소금인데, 소금을 한 꼬집보다 조금 작게, 반 꼬집 정도 살짝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조금만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이 소금을 넣는 이유가 옥수수 라떼가 많이 달게 먹는 거기 때문에 그 달달함에 감칠맛을 주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시면은 음료 베이스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샷이 들어가는 크림을 만들 텐데, 크림 양도 다르고 들어가는 게 다르긴 한데 또 만들어 놓고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크림 요거는 샷이 들어가는 거 표시를 해둘게요. 샷 들어가는 거에는 크림이 한잔 분량이 크림 20g, 그다음에 옥수수 베이스가 40g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것도 크림을 먼저 올려줄 건데 여기서 조금 다른 게 소금은 똑같이 지금 넣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연유를 5g을 넣어줄 거예요. 이 상태로 크림을 얘도 묽게 칠 건데 조금 올려주시고 나서 옥수수 베이스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묽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베이스를 40g을 부어주고 요것도 잘 섞어줄게요. 제가 이 샷이 들어가는 거를 잔을 조금 더 작은 것도 해보고 지금 하는 8온즈 잔도 해보고 큰 것도 해봤는데 맛평가를 받아봤는데 맛평가에서 작은 게더 진하고 맛있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근데 이런 맛이나 당도는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8온즈 기준으로 해보시고 혹시 이게 너무 달다 싶으시면은 잔을 키우시고 우유약만 늘려주시면 돼요. 크림은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요 샷이 들어간 옥수수 라떼 크림도 완성이 됐어요. 지금 여기 옥수수 향이 엄청 진동을 하거든요. 저는 찐 옥수수를 제일 좋아하는데 이것도 되게 먹고 싶은 맛이에요. 콘칩 냄새가 막 납니다. 먹고 싶은 맛이라고 했나요? 먹고 싶은 냄새, 네, 먹고 싶은 향기, 콘칩 향이 납니다. 라떼를 먼저 만들 건데 제가 항상 얼음을 먼저 넣어주지만 이번에는 라떼는 우유를 먼저 넣어줄 거예요. 왜냐? 제가 아까 크림을 만들 때 샷이 들어가는 건 연유를 넣어줬잖아요. 근데 연유를 여기는 라떼, 그냥 샷이 안 들어가는 그냥 라떼에는 우유에 넣어줘서 섞어줄 거라 얼음을 조금 이따 넣어줄 거고. 우유를 140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연유를 5g 해서 이거 자체를 잘 저어주세요. 라떼는 제가 잔을 12온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유를 잘 섞어주시고, 그다음 이제 여기다가 얼음을 넣어주고 여기 스티커 붙어있지 않던 게 그냥 크림이었죠? 이거를 한잔 분량이니까 이거를 쫙 부어주세요. 건조된 옥수수를 한번 올려줘볼 건데, 여기 위에 가니쉬는 원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옥수수 라떼는 일단 완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샷이 들어가는 걸할 텐데, 샷은 얼음을 한두 알? 아이고. 던졌어요. 두 알에서 세알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 저는 두 알만 넣을게요. 이게 워낙 작은 잔에 만들고 진하게 먹는 거라 얼음을 많이 넣으면 밍밍해지기도 하지만 또 양이 너무 들어가는 게 적기 때문에 이게 8온즈 정도 사용을 해줄 거라 얼음은 조금만 넣어주세요. 우유를 60만. 우유를 55g에서 60, 55g에서 60. 네, 얼음의 양에 따라서 뭐한 10g 정도 차이가 날수 있는데 저는 55g 넣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크림을 부어준 다음에 샷을 사이드로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샷이 들어간 옥수수 라떼도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옥수수 음료 두잔 만들어 봤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일단 샷이 들어가지 않은 거 먼저 먹을게요. 샷이 들어가지 않은 게 지금 섞여 있지 않거든요. 크림 부분이 위에 있어서 이거를 잘 저어서 드셔주시면 되고, 일단 크림만.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옥수수가 엄청 고소하고 달콤한데 거기에 제가 소금을 반꼬집 넣어줌으로써 진짜 감칠맛이 엄청 입에서 감돌고 진짜 맛있는 옥수수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크림을 넣어줘서 식감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입안에서 그 감도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옥수수의 풍미가 상당히 많이 나고 이 페이스트 자체가 진하기 때문에 제가 좀 진하게 오늘은 두 잔을 만들어줬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다음에 커피 넣은 거 먹으려다 한입더 아쉬워서 샷을 넣은 거. 찬 넣은 것도 섞지 않고 한번. 이 샷에 이샷 추가의 매력이 너무너무 맛있고 샷이랑 옥수수는 진짜 잘안 어울릴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서 아 초당 옥수수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사계절 내내 찾을 수밖에 없구나. 이거 여름에만 먹어서는 안 된다. 사계절 내내 먹어줘야 되는 너무 맛있는 음료입니다. 크림을 묽게 쳐줘서 흐르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샷이랑 밑에 있는 우유 베이스가 같이 올라오면서 너무 맛있고 너무 달콤한데 저는 이것 때문에 감칠맛이 엄청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소금이 신의 한 수였던 것 같고 이렇게 먹었을 때, 왜 이거는 작은 잔에 8원짜리 진하게 맛있는지 알겠다 싶은 그런 맛입니다. 정말 진하게 먹고 아쉬워 다음에 또 먹어야지 약간 이런 여운을 남겨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진하지 않으면은 또 옥수수 라떼 맛이 이런 지금 나는 풍미랑 맛이 안날것 같은데 큰 용량을 먹게 되면 뭐 그렇게 자주 사 먹지 않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같은 베이스를 썼는데 정말 다른 음료 같아요. 신기하죠. 항상 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신기하고 샷이 어떻게 이 샷을 넣음으로써 음료의 맛이 이렇게 달라지고 맛있어질 수가 있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부할 수가 없는 맛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왜옆 동네까지 먹는지 알수 있는, 그리고 강릉에 가서 왜 그렇게 줄을 서서 먹는지 알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이제는 막 빙수도, 초당 옥수수 빙수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름에. 그만큼 이 맛이 대중들한테 인기가 많은 맛이라는 거. 혹시나 아직도 못 드셔보셨거나 혹은 신메뉴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는 하면은 인기가 없을 수가 없는 메뉴고, 여름뿐만이 아니라 사계절 내내 그냥 판매가 잘될 만한 메뉴고요. 이 옥수수 라떼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만한 맛이라서 남녀노소 할것 없이 진짜 잘 먹을 수 있는 맛입니다. 한입만? 커피야? 커피 아니야. 아니 괜찮아 먹어봐. 소주 스프. 옥수수 스프 같아? 맛있어? 그리고 샷이 들어간 거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단 거를 달달한 커피, 크림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단연 좋아하실 맛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옥수수로, 초당 옥수수로 만드는 음료 두 가지 해봤고요. 오늘도 너무너무 덥거든요, 여러분. 아무쪼록 더운 여름 무탈하게,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